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를 좀 잘라야 됩니다. 자, 나무가 너무 무거워서요, 이렇게 뻐개 놓았습니다. 요것을 차로 실어 가지고요 날라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톱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무거운 건 들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뻐겠습니다. 자, 도끼로 이렇게 해서 일일이 뻐개 놓았습니다. 통나무를 가져가서 집에 가서 썰으면 좋은데, 또 집이 콘크리트래 가지고 도끼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뻐겠습니다. 자, 한여름인데요, 겨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차를 끌고 와서 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차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좀 와가지고요, 나무가 무겁습니다. 자, 한 번에 들지 못하고요, 옮겨가면서 들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를 실으면 됩니다. 나무를 다 실어 놓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뻐개 놓은 거는 다 실었습니다. 차에 실었습니다. 자, 요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또 슬근슬근 톱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와가지고요, 밤에, 지난밤에 비가 왔습니다. 나무가 물을 먹어갖고 엄청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뻐개서 바짝 마른 날에 뻐개가지고 가볍게 실으려고 그랬는데, 요것도 물을 먹어갖고 만만치 않네요. 자, 올라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덕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으로 왔습니다. 짐이 좀 무거워가지고요, 일단은 놓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력 좀 붙여가지고요, 나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네, 백미러로 보니까 나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언덕입니다. 우르마로 나무를 한 개씩 갖고 가려고 그랬더니 엄청 힘들더라고요. 자, 여기다가 내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다가 나무를 내릴 겁니다. 우리 탑다가 비켜줘야 되는데. 탑다 비켜! 비켜! 탑다 비켜주세요. 자, 우리 타짜가 겁먹어가지고 저 밑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자, 다 내리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자, 차에서 다 내렸고요. 이제 톱으로 자를 건데, 이 톱이 유튜브에 광고 나오는 거 보고 샀는데요. 톱이 들긴 잘 듭니다. 근데 약해가지고요. 줄이 자꾸만 벗겨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자, 톱의 길이에 비해서 나무가 워낙 굵어가지고요, 돌려가면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졌는데요. 나무가 워낙 굵어가지고요. 톱이 조금만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가는 거 한번 잘라보고요. 네, 다 잘라놓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10만원 안쪽에 준 것 같아요 한 6, 7만원 줬나 그렇게 준 것 같은데요 에,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한 10분 작업했습니다 10분 작업했는데요 자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점심시간에서요 밥도 먹어야 되고 에, 솥도 톱도 이제 체인이 좀 늘어나 가지고요 조정 좀 해야 되고요 에, 이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여름에 겨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